뒤에 3호에서 뭐 배웠나요? 할 수 있는 징후보다 법이 있어요. 그쵸, 그런 것도 배웠습니다. 먼저 단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배웠고 이런 것도 배웠고 이건 선생님 알려줘야 되겠고 이것도 이건 선생님이 알려줘야 되겠고 안녕히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려줘야 되겠고 이건 선생님이 알려줘야 되겠네요.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뭐뭐 할 수 없다? Can't. Can't죠. 스키 타다? 스키. 스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럼 스키는? 스키. 스킹. 자, 지금 스키 뜻이라고 했는데 스키 뜻에다가 이걸 적어놨어. 이건 하다시야. 스키 뜻을 스키라고 쓰면 안 돼요. 하다시니까 하다시답게 뜻을 써야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하다시에 ing 붙이면 뭐뭐 하는 중인도 되고요, 뭐뭐 하는 것도 됩니다. 뭐 하는 것, 스키, 원래 정확하게 다 쓰면 스키 타는 것인데 스키 타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스키. 스키라고 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하다시입니다. 하다시에 뭘 붙일 수 있다? ing 붙이면 뭐뭐 하는 중인, 뭐뭐 하는 것. 여기서는 뭐뭐 하는 것, 스키 타는 것. 그러면 스케이트 타다는? 스케이트. 스케이트 어떻게 쓴다? skate. 그렇죠. 그러면 스케이트는 뭘까? skate 하고 원래는 e 써야 되는데 e 빼고 그리고 어떻게 읽는다? 스케이팅. 스케이팅. 이게 스케이트 타는 중인 스케이트 타는 것. 스케이트 타는 걸 한국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스케이트라고 하죠. 네. 됐습니까? 수영하다. Swim. Swim 쓰는 법? S-W-I-M. 그렇죠. 그러면 수영하는 것은 뭘까요? Swimming이 되는 겁니다. 조심해야 될 건 M을 한 번 더 쓴다는 거. 뭐 그런 애들이 있어요. 뭐 마지막 글자 한 번 더 쓰는 예로는 달리다. Run. 네. 달리는 것, 달리는 중인. Running.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하다시입니다. 하다시, 하다시, 하다시. 이거에서 뭘 할 수 있냐고 물어야 되니까 무슨 시가 많이 나와야 돼? 하다시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춤추다? Dance. Dance. D? A-N-C-E. 그렇죠. 여기도 얘도 E로 끝났네? 그러면 춤추기는 뭘까? Dancing. 그렇죠. 1호 끝났으니까 2 빼고 이렇게 하죠. Dancing.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표시하는 것들 스키, 스케이트, 스윔. 아이고, 스윔을 해야 되는데. 스윔, 댄스의 공통점은? 하다시. 전부 하다시죠. 여기다가 ing 붙여서 뭐뭐 하기가 되고 있죠. 스키 타기, 스케이트 타기, 수영하기. 춤추기. 됐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었고요. 그렇다면 뒤에 3호 문장들 뭐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금방 끝날 것 같네요. 오케이, 문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넌 춤출 수 있니? Can I dance? 너는 춤출 수 있는데. Can you dance? 그렇죠. Can you dance? Can you dance? 내가 춤출 수 있나? 는 방금 얘기했던 Can I dance? Can I dance 겠고요. 너는 할 수 있니? Can you 뒤에 하다시를 넣어서 뭐 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요. 이거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양념시. 그렇죠. 양념시죠. 너는 춤출 수 있다는 뭐였어요? Can. Yes. 너는 춤출 수, 그 대답하는 말을 생각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이걸 가지고 놀아보는 거야. 넌 춤출 수 있다. You can sit. 너는 춤출 수 있다. You can dance. You can dance. 넌 춤출 수 없다. You can't dance. 너 춤출 수 있니? Can't
Can you dance? 오케이, 양념치 뒤에 무슨 씨? 하다시. 하다시를 넣는다라고 얘기했죠. 오케이, 물어봤으니까 대답해야 되겠네요. Yes, I can. Yes, I can. Dance. Dance. Can 뒤에, 양념치 can 뒤에 하다시 넣으면 되죠. 오케이, 계속해서 너 스키 탈 수 있니? Can you ski? Can you ski? 그래서 ski의 뜻은? 스키 타다. 하다시 라야지 can you 뒤에 올 수가 있죠. 오케이, 물어봤더니 어? Yes, I can. Yes, I can ski. Can 뒤에 하다시. 자, 너 수영할 수 있니? Can you swim? Can you swim? Can you swim? Swim의 뜻은? 수영하다. 하다시죠. 오케이, 물어봤더니 이번엔 못한대요. No, I can't. No, I can't. Swim. Swim. 수영 못한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민철아, 나는 이란 뜻의 I를 소문자로 적는데 그러면 안 된다 했어. 나는 이란 뜻의 I는 대문자로 적어야 돼.